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인 역 임성훈이에요. 자, 어제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전 검찰총장이었던 그 윤석열 검사가 그 드디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비 후보라고 봐야죠. 아직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에 준하는 그 대우까지 아직은 안 나와요. 이거는 그 언제 끝나냐면요. 각 정당에서 경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경선이 끝날 경우 그 뭐냐?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 등록, 최종 후보 등록 막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 후보에 준하는 그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에 준하는 대우라면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대통령보다 조금 덜한 거의 그냥 경호가 붙어요. 자,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경호는 붙은데 아직 그런 경호는 안 붙겠죠. 무소속은 보통 그래. 아직 윤석열 검사는 무소속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당이 어디로 붙을지는 모르니까 정당 색깔을 최대한 배제한 선에서 한번 인물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준비해왔어. 어제 낮에 발표해가지고 바로 준비했어요. 법조인에서 대권주자로 윤석열 인물 탐구 해가지고 네, 어제 만들었거든요. 이 컨텐츠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네, 아직 소속 정당은 없으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아주 그냥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몰라 더민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설레발은 치고 있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장을 그 오세훈 시장이랑 안철수 당대표랑 뭐냐 단일화한 이후로 아직 합당은 안 했거든. 국민의당은 여전히 있어요. 국민의당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래도 좀 가운데 성향의 색깔이 좀 있죠. 조금 가운데 성향이고 정의당 갈일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컨텐츠를 일단은 특정 정당의 표현의 색깔은 좀안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사 주제를 내가 매일 다루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뭐 그동안 뭐 검사로서 활동했던 뭐 성과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했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한번 프로필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1960년 12월 18일생이에요. 60대에 이제 만으로 60대에 접어들었고 만으로 60대면 그쵸? 대통령에 도전을 해볼 법한 나이죠. 대통령에 도전을 해볼 법한 나이. 그리고 이 학적 1973년 네. 1973년에 네, 대광초등학교 졸업. 그다음에 1976년에 중랑중학교 졸업. 아마 중랑중학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울 중랑구인 것 같죠. 이때는. 그리고 1979년에 충암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을 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79학번. 79년생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죠. 뭐 이효리 씨라든지. 79클럽 있잖아.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사학위를 따고 법학 석사까지 따요. 자, 근데 79학번인데 1983년에 그러니까 중간에 휴학 없이 학사를 땄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프로필 사진은 뭐 이렇게 되는데 되게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네.
좀 그건 머리 깔끔하게 정리한 스타일은 좀 부럽다. 약간 내 얼굴 형태보다 조금 더 동그라신 것 같은데, 좀그 나중에 뭐 방송에서 뭐좀그 머릿결 관리하는 노하우 이런 거좀 알려주시면 나야고 맞죠? 네,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학사학위를 4년 만에 딱 땄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병역 의무가 5급이에요. 평시 면제죠. 5급 전시 근로역은 평시 면제고 민방위 소집 대상이에요. 징병 검사가 에서 5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민방위에 편입이 돼요. 자, 군 면제 사유는 부등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부등시가 뭐냐면 이쪽 시력하고 이쪽 시력하고 안 맞아요. 아, 물론 내 눈도 조금 부등시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내 눈도 조금 부등시였어요. 내가 안경을 쓸 때. 그런데 지금은 뭐 이쪽 눈이나 이쪽 눈이나 별로 차이 없이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네, 어쨌든 그 지금은 아마 그 언론상에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안경은 안 쓰잖아. 아마 이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면제 사유는 심각한 시력 차에 의한 부등시라고 해가지고 이 부등시 때문에요. 그 시력 문제 때문에 신체 검사를 통과를 못 했대요. 운전면허도 없대. 그래서 운전면허도 못 하고, 아마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좀 불편한가 봐요. 몰라, 그거는 몸무게가 100kg이라 그러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1982년에 그 징병검사를 했을 때 기준으로는 이 부등시가 군 면제 사유였대. 그래서 군대를 안 갔어, 이 사람은. 그 뭐냐, 이명박 씨는 뭐그 다른 질환 문제로 군대를 안 갔죠. 이명박 씨가 군대를 안 갔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네, 한쪽 눈이랑 이쪽 눈이랑 시력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면제였는데 지금은 이게 남성 인구가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인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부등시는 4급 사회공무요원으로 간대요. 지금 사회공무요원인데 저 시기에는 면제였어.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신체적 특이사항 때문에 면제가 된 건데. 근데 면제 사유가 될 만도 해요. 운전면허가 없다는데. 이분의 특이사항,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되게 적어요. 그 모친은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지진 않았어. 왜냐면 그 아마 어머님이 그 아마 아버님하고 그 아마 대학생 시절 때부터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의 지금 명예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응용통계학과의 설립 멤버 교수야. 그 과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교수를 했다 이거야. 응용통계학과. 약간 그 상경대학이면 그래도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쪽이잖아. 그래서 그 윤석열 검사도 이 약간 그런 거 경제와 관련된 걸또 공부를 또 많이 했다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어머님도 원래 이화여자대학교 연대 바로 옆에 있죠? 이대에서 그 교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되게 늦게 했어요.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윤석열 검사가 이미 50대 초반이었고 그 부인이 지금 아마 사업하고 계시는데 그 부인분도 30대 후반에서 40대 넘어가는 시점이었나 봐. 그러니까 너무 그 늦은 시점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그래요. 결혼은 했는데 아마 안 낳기로 했나 봐. 근데 좀 부담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서로
서로의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하도 못하다가 그 스님 한 분이 중매를 서줬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 서로 일이 바쁜데 뭐그 자녀 계획 이런 거를 세울 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지. 지금 이미 60대가 됐는데. 아마 그쵸? 자녀 계획이 아마 한동안 없을 거야. 대신에 이런 장점은 있겠네. 자녀를 뭔가 청탁을 넣어주고 그런 비리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학적을 봤으니까 법 쪽의 커리어를 봐야 되겠죠? 학적은 그래. SNU? SNU 그 법학 석사고, 그 다음에 그 1991년에 사법시험을 33회를 합격을 했는데, 이 사법시험 합격이 굉장히 늦었대요. 시험을 9번 봤대. 9수 만에 붙은 거야. 9수 만에 붙은 이유는 나중에 좀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23기. 그 여러분들 그법 쪽에는요, 이제 그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져요. 법 쪽에는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는데, 왜냐면 대부분 그 연배가 비슷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붙어서 그래서 기수로 따진다 그래요. 기수로 선후배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쪽이 법 쪽이에요. 근데 이 윤석열 검사는요, 구수만에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배들 중에 자기보다 훨씬 어린 선배들이 있었대요. 대표적으로 유병우 씨. 근데 이제 그러기는 해도 학교에서 선배였었기 때문에 이게 법조계의 또 특징 중 하나가 SNU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스누 출신 그 스누 법조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선후배 관계가 좀 있었다 보니까 그 윤석열 검사는 그 23기 치고는 다른 선배들로부터 굉장히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던 후배라 그래요. 나이가 형이라서. 자, 어쨌든 계속 사법연수원 수료한 이후 이제 그 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을 해요. 그 지방법원, 지방검찰이 있죠. 대부분 그 지방의 이 지방 단위를 구성하는 그 최소의 검찰이 검찰이고, 그 지방검찰청이고, 그리고 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으면 지청이 있어요. 그 법원도 지원이 있듯이. 그래서 그 춘천지방검찰청에 강릉지청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성남지청. 아, 그 경기도도 지방검찰청이 수원에 하나가 있고 의정부에 하나가 있어요. 경기 남부 당연히 있어요. 자, 그러고 1999년에 드디어 이제 서울로 왔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왔고,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평검사 커리어예요. 그다음에 부산지검으로 갔다가, 근데 이 시기에 이제 한번 이제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법무법인에 들어가요. 법무법인에서, 그러니까 검사들은 공무원이야. 근데 보통 검사나 판사 출신들은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변호사 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변호사들은 민간이에요. 대부분은 민간이야. 그래서 법무법인에 1년 동안 들어갔는데 한번 제가 변호사 해보니까 적성이 안 받아서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그래요. 이 경력직 채용으로. 경력직으로 다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광주지검.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이 있었죠?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을 맡아서 이때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끝나고, 보통 이런 수사는 보통 한 번씩은 있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아마 그 고양지청이 나도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그 마두역 쪽에
사법연수원이 거기 있었나? 어쨌든 법그 거기 의정부 지방검찰청 뭐 그런 뭐 관련 시설이 있어요. 그 마두역 쪽에. 그 마두역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가는 그 산책길을 보면요. 그 길에 그 옆에 그 길의 옆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마두역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쭉 걷다 보면요. 중간에 사거리가 있어요. 산책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그 웨스턴돔이거든요. 그 웨스턴돔으로 쭉 걸어갈 수 있어요. 바로 육교가 있어서 웨스턴돔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신호등 없이 그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거기에 중간에 뭔가 그 이제 그 법률 관련 시설이 거기에 있고 내가 보면 그 연수시설인 것 같아. 뭐 어쨌든 일산에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있는데 옛날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대검찰청으로 와요. 대검찰청은 저기 서울에 있죠. 그 서초역에. 서초역 기준으로요. 그 이제 반포대로 있죠. 반포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이 대법원이랑 대검찰청이고 동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랑 서울지방중앙지방검찰청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교대역 그 법원 검찰청과 안 내가 그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야. 그리고 그래서 서초역 기준으로 보통 동서로 다녀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서초동을 많이 살아. 지금도 윤석열 검사는 서초동에 산대요. 법조인들이 서초동 쪽을 출퇴근하기가 편하니까 거기를 많이 사는데.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특별검사실 파견검사. 이때 그 주가 조작 뭐 이런 범죄 혐의 진상 규명 이런 거 목적이 있었나 봐요. 이때는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어. 이명박 씨가. 이때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가요. 지청장. 그래도 이제는 지청검사 이런 거에서 그 넘어가가지고 지청장으로 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구지검에서 특별수사부장을 했었고 이제 대검찰청으로 와요. 이때부터는 뭔가 수사과장을 했어. 수사과장을 했고 그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 1부장, 수사과장에서 수사부장으로 올라간 거야. 다시 지청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검찰청 다시 갔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박근혜 최성원 게이트 특별검사실 수사 4팀장으로 왔어요. 이때 수사팀이 4팀이나 있었대요. 그 뭐냐 이 특검팀을 그 지휘한 사람은 이제 그 박영수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리더가 박영수 검사인데 이제 4팀을 맡았는데 그 윤석열 검사한테 사팀장을 맡긴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대선이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와요. 이때부터 검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제43대 검찰총장이 돼요. 근데 이 뭐냐 서울중앙지검 중앙지방검찰청장을 뛰어넘고 그리고 대검찰청장도 뛰어넘었어요. 대검찰총장도 뛰어넘고 어쨌든 바로 검찰총장이 됐지. 자, 그래서 가족관계를 보면 성장 배경 태어난 곳이 연희동이에요. 연희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버님이 연세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연희동에 사셨거든. 그래서 연희동에서 살았고,
그 이제 윤석범 명예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분하고도 친척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법관대학에 갔는데 5.18 민주화운동 시기 때 전두환 씨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모의 재판을 했어요. 그 여러분도 법대 가면 그 모의 재판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 모의 재판 되게 많이 하는데 이때 전두환 씨를 그 피의자로 찍은 거야. 근데 이때 검사 역할을 윤석열 검사가 맡은 거야. 그래서 윤 검사가 이때 모의 재판 때 이미 검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기서 그 전두환 씨한테 사형을 구형을 해요. 이미 학부생 때 모의 재판부터 검사를 했었으니 뭐 검사를 할 인생이었나 보지? 근데 우연의 일치로 16년 뒤 1996년에 전두환 씨가 법정에서 1심 사형 선고를 받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게 감형되기는 해요. 근데 이때 1980년대 모의 재판 이 에피소드가 서울대학교 안에서만 떠돌았으면, 아, 서울대학교 안에서만 떠돌아도 좀 위험한 시대였다, 1980년은. 그 79학번이었거든. 이 사람이 79학번이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밖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 강원도 산골에 좀 숨었다가 왔대요. 이때 강원도 산골에서 좀 절에 좀 많이 들어갔었나 봐. 정작,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불교 신자였다 그래요. 불자였다 그러는데 그 본인은 종교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인연으로 좀그 절에 그 뭐냐 그 절에 숨었다가 한때 그랬다가 돌아왔다 그래. 뭐 그럴만도 하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인데 군부독재 시대에 독재자한테 사형을 구형해버렸다는. 아마 남영동에 잡혀갔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남영동 있던 시대 알죠? 그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아마 그 시대 때는 그 뭐냐 중앙정보부 그 뭐냐 청사가 그 거기에 있었어요. 그 남산 쪽에 있었어요. 남산 북쪽에. 근데 그 거기가 좀 찾아가기가 조금 까다로운 길거리야. 그 남산 그 순환길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국가정보원으로,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국가정보원 부에서 원으로 이제 급이 내려간 이후로는 그 거기로 갔어요. 국가정보원으로 급이 내려간 이후로는 지금 내곡동으로 갔어. 그 얼마 전에 내가 헌릉이랑 있는 그 촬영 갔다 왔잖아요. 거기 옆에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그 실제로 그 헌릉 있는 주차장이 그 옆에가 국정원 입구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학 석사까지 따요. 그 보통은 학부 졸업하고 바로 그 사법시험을 도전을 하는데 석사까지 땄던 이유 중 하나가 이때 그 모의 재판에서 대통령한테 사형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계속 그 사법고시 하는 동안 아마 계속 떨어뜨렸나 봐요.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필기는 붙었겠지. 필기는 붙었는데 뭐 면접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기타 시험 뭐 이런 거에서, 아니면 뭐 서류 심사 이런 거에서 위에서 떨구라고 했을 수도 있대요. 정확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석사까지 땄는데 석사 논문을 아마 그 민사소송법 관련 연구하는 그 송상현 교수가 지도를 했다 그래요. 다음. 그래서 2차 시험에서 계속 1차는 붙고 2차에서 계속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대요. 아무래도 그 대학 교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 아들이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폭이 되게 넓었나 봐. 근데 나도 지금은 그래요. 그 내가 대학원을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대학원 가면요,
그 석사 과정으로 갈수록 박사 과정으로 갈수록 이 논문을 연구하는 소주대가 되게 범위가 좁혀져요. 특정 주제만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라고 그래. 근데 나는 그거랑 반대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오히려 연구하는 폭이 좀더 넓은 사람이라서 솔직히 그런 약간 대학원 시스템에 좀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였는지 윤 검사도 좀 그렇게 시험 범위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었나 봐. 원래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딱그 범위만 공부하잖아? 학교 시험의 약간 맹점이 그거예요. 그 지난번 시험 때 나왔던 범위를 다음번 시험 때 출제 안 하죠. 학교 시험은. 근데 여러분들 그 수능 준비한다고 학력평가 볼때그 모든 시험 범위는 전에 배웠던 범위 다 누적해서 내죠. 원래 다 누적해서 내야 돼. 전에 배웠던 시험 범위는. 그게 정상이에요. 학교 시험은. 자, 그리고 공부 중에도 남의 결혼식 다 다니고 남의 장례식 다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이거는 그 본인의 인간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님이 교수야. 아버님이 교수면 거기 인맥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 교수들의 그 리그가 있는데. 다른 교수들 가족들의 뭐 결혼식, 뭐 다른 교수들 장례식 이런 거다 갔겠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 가장 이게 구수나 그 아홉수나 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모의법정 때 정권에 찍혀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작 전두환 씨는 스노 출신이 아닌데 그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가 이제 사관학교 출신이죠. 뭐 그렇다고. 어쨌든 사법시험 합격까지 구수예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이 누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강용석 씨예요. 강용석 씨는 이제 전직 변호사였고 지금은 이제 정치 관련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윤석열 검사가 이제 다른 그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9수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선배가 근데 방송계로 오고 나서 변호사 활동 별로 안 하지 않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이제 변호사 활동으로 뭔가 드러난 게 그러니까 뭐 법정에 변호사로 나오고 출석하고 그런 거를 알려지 요즘은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전 변호사라고 썼어요. 자격이 박탈됐을 수도 있어. 변호사 자격이. 뭐 나도 정확한 거 몰라서 일단은 그냥 전 변호사라고 해놨어요. 김부선 재판 변호사였다고. 근데 약간 그런 거잖아. 이 사람은 예전에 의원했었는데 이제 의원직 박탈돼서 그런 거. 지금 그 피선거권 뭐 이런 거 없지 않나요? 피선거권은 있나? 어쨌든 원래 그 뭐냐 그런 뭐 피선거권 관련 이런 뭐 처벌 받고 그러면 그리고 그거예요. 법그 뭐냐 선거법과 관련돼서 법정 구속이 되면요 그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선거에 못 나가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기 중에 박범계 현 법무장관이고요. 그 추미애 전 장관 다음 장관이에요. 그리고 전 여가부 장관 및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을 했었던 조윤선 전 장관도 동기래요. 뭐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강용석 씨가 제일 유명해서 빨간색 해놨고요. 그다음에 선후배 관련해서 그 사법연수원 23기잖아요. 윤석열 검사가. 근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살 많은데 14기야. 14기하고 23기면 9기 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은 한 번에 들어간 거야. 한 번에 들어갔든가 재수를 해서 들어갔든가. 근데 우병우 씨는 6살이나 어린데 사법연수원 19기 내기수 선배야. 그 어떤 상황인지 알려? 6살 어린데 내기수 선배면 그그이 뭐냐 그 검사 관련 그 사적인 이런 모임 나갔을 때 서로 호칭 부리기가 애매해지는 거 알죠? 왜냐면 우병우 씨한테는 윤 검사가 형이고 그윤 검사한테는 우병우 씨가 선배거든. 한쪽은 선배님이라 불러야 되고 한쪽에선 형님이라 불러야 되잖아. 이게 그러면 아마 옛날에는 무조건 옛날에는 사법연수원 선후배 기준이 제일 빡셌는데 근데 이제 그건 무조건 상명하복이었거든요. 근데 윤 검사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윤 검사는 우병우 씨한테 선배님이라 부르고 우병우 씨는 윤 검사한테 형님이라 부르는 약간 그런 상호존대 관계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대학 한 3학년 됐을 때부터 우리 과에 좀 나이 많은 편입생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나이 많아도 후배면 반말하는 그 문화가 없어졌어.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후배라고 무조건 반말하는 문화는 없어졌고, 그, 대신에, 나도 그래서 나, 그냥 후배한테 그냥 형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문제는 그 후배 중에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 근데 그 형이 내가 군대가 있는 동안 그과 회장을 한번 한 거야, 2학년인데. 2학년인데 이례적으로 특이하게 과 회장을 한 거야, 군필이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온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전역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똑같은 3학년이니까 이제 계속 3학년 4학년 수업 계속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 나보다 후배인데 나보다 형이기는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형 그래도 형이니까 내가 존댓말 써줬다. 근데 그 형은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반말하는 거는 괜찮아. 내가 동생이니까.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좀 약간 막좀 약간 술 먹고 좀 취했을 때좀 막말하더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내가 재수를 안 해서 선배긴 했는데. 재수 안 하면 그게 좋기는 해요. 나이 어린 동기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는 해서. 어쨌든 그 윤검사 덕분에 약간 이 족보가 선후배 족보가 좀 꼬였다. 이러기는 했더라. 자, 그러면 이제 평검사 시절 어떤 주요 활동이 뭐가 있었는지 당시 치안감이었던 박희연 씨를 소환을 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해가지고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환을 하기 전에 이미 증거 다 수집해 놓고 신문할 때다 이미 준비된 거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착착착착 그냥 아주 그냥 압박을 해서 물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박희연 씨도 되게 당황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결국 벗어날 데가 없으니까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소환 하루 만에 자백하고 그냥 어차피 그래 그 내가 자백한다 해가지고 영장 이미 자백했으니 뭐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거다 포기하고 그냥 영장 실질 심사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나 바로 그냥 구속해줘 바로 구속 때렸대. 그리고 2003년에는 참여정부 측근 인사들도 구속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03년이면 참여정부 1년 차야. 근데 이때 그 강금원 씨도 그렇고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감방에 가 있는 안희정 씨, 안희정 씨그 충남지사 때그 실수했던 것 때문에 또 지금 감방 갔죠. 다른 이유로 감방을 갔는데 어쨌든 친노이긴 한데 친문은 아니다. 그렇고요. 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상을 했는데, 이때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몽구 회장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수사를 다 끝내놓고 그 검찰총장을 면담하러 갔어. 그래서 총장님, 이렇게 나왔는데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 안 시킨다면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해서 사직서를 같이 들고 갔대. 그래서 두 개를 딱 그냥 올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정상명 당시 총장이 이제 생각을 했겠지. 이렇게 명백한데 구속을 해? 구속하면 이게 약간 그 이제 경제 그 이게 그 재계가 약간 그런 그 돌아가는 리그가 있잖아. 뭐 어쨌든 그런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좀 고민하는데, 그렇다고 구속을 안 하자니 얘가 그만둔다고 하네. 해가지고 결국 구속을 시키긴 했어요. 그다음 이제 BBK 특검도 맡았었는데, 그때는 이명박 씨가 이때는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그 대통령이 그 불가침권이 있잖아요. 대통령한테는 불가침권이 있어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중간에는 법정 구속을 못 해요. 구속을 못 하는데, 그래서 박근혜 씨 탄핵 때리고 나서 구속시켰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는 할수 있어, 대통령을. 하지만 구속은 못 시켜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불가침권이 있어요, 현직은. 자, 그리고 대검찰청에 있을 때 장모와 관련을 해서 내부 감찰이 있었는데, 이때도 혐의는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윤석열 검사 본인이 혐의가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수사팀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옛날에 중앙정보부야. 그, 좀 권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압수를 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상관이었던 그 최동욱 총장이, 그 검찰총장이 그 조선일보 스캔들 기사에 연루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윤 검사도 압수수색이랑 체포영장 청구를 이제 급했나 봐. 그래서 이거를 위에 보고를 안 했다면서 그거 책임을 물어가지고 수사팀에서 강제로 빠지게 됐대요. 참고로 이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씨였어요. 황교안 전 당대표죠, 국민의힘. 아니 그 미래통합당 전 당대표였지. 황교안 씨가 당시에는 법무장관이었는데, 그렇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씨는, 그래서 이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징역 4년을 때렸대요.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갔다 그래. 그랬는데, 2013년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이때 얘기를 한 거야.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 그러니까 상관도, 야, 니 야당 도와, 그, 윤 검사,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이렇게 질책을 당했다고 하고,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정감윤 의원이 계속 국정감사에서 물어봤대요. 조직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까?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닙니까? 했더니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한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자, 근데 이때 황교안 씨가 법무장관이었는데 징계위원장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법무부에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회부가 됐어, 윤 검사가. 원래 징계위원장은 보통 법무장관이 하거든요. 근데 그 수사 외압의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해, 윤 검사가 주장한 것도 있었고, 이게 여론에서도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나오면 이렇게 뭐냐, 서로 그 외압을 해가지고 그 징계를 때려버리는 거 아니냐, 압박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 그래서 일부러 출석을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때 윤검사가 징계로 정직 1개월 먹고 그 박형철 검사는 감봉 1개월. 이후 이제 대구고검으로 간 거야. 사실상 좌천된 거야. 서울에 있다가 징계 먹고 지방으로 그 좌천돼 버린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박형철 검사는 계속 그때 같이 감봉 1개월 이후에 같이 좌천됐었다가 그 결국은 그냥 아 못해 먹겠다 하고 검사 그만두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2015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결국 그 처음에 1심에서 처음 구형했던 징역 4년이 그대로 다시 돌아간 거야. 2심에서. 근데 대법원에서는요, 상고하면 대법원은 보통 원심 유지 또는 파기 환송이거든요. 그둘중 하나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 환송이 되면 그 고법에서 다시 재판한 결과로 최종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될 때, 이때 이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온 거야. 이때 다시 유죄되고, 이때 법정 구속이 돼요. 그래서, 근데 왜 이때 다시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되냐면요. 국정원 내부조사에서 부서장 회의에서 원세훈 씨가 발언했던 그 녹취록, 누가 녹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공개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증거가 너무 뚜렷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천됐다가 기회를 얻은 게 박근혜 최서원 게이트였어.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검사가 이제 특검으로 와가지고 그 윤검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윤검사가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해달라. 그래서 사팀을 맡겨. 다만 이제 신부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파견검사로 했는데 1년 이내에 공무원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 특검보로는 못하기 때문에 파견 형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사팀장을 해가지고 뇌물죄와 관련된 대기업 수사를 해가지고 이때 삼성물산 수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 과정에 대해서 수사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그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있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 씨가 구속이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삼성 쪽에서는 그 문광대 변호사를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한게그윤 검사랑 서울대 동기야. 순우 동기여가지고 약간 그 이제 사적인 약간 그 약간 싸바싸바해 좀 해보려고 했나봐. 택도 없었겠죠. 결국은 네 이재용 부회장 지금 구속 수감됐죠? 법정 구속됐지? 자, 그 다음 그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와요. 근데 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까지 가니까 그 이제 그 검찰에서 그 선후배 상명하복이 거의 법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선배들이 저 후배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로 먼저 올라가면 후배의 지시를 들을 순 없다 하면서 선배들이 그냥 은퇴해 버린대요. 그런데 그래서 한몇명 빼고 진짜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 근데 이제 노승권 1차장 같은 경우는 그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그러니까 시험 기수로는 윤 검사보다 2년 선배였는데 나이가 5살이 어리니까 학부에서는 후배인 거야 서울대에서는. 그래서 선배로 모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고참 검사들보다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나이 예우를 받기는 했다 이런 거고. 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수사를 해서 정우영 회장을 구속을 때려버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이명박 씨를 결국은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 수사를 해가지고 이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랑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두 대법관을 포함해서 법관을 한 수십 명을 기소를 해버려. 그리고 이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까지 수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재수 중장이 별세 개인데 본인이 자살해 버려요. 그래서 그 공소인이 없어져 가지고 그 공소인 없음으로 해 가지고 수사가 끝나 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정준영 씨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버닝썬 게이트가 묶여 가지고 같이 수사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진 않고 그냥 경찰이 수사하는 거를 상황을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검찰청장을 했는데 고등검찰청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된 1998년 이후에 최초 사례라 그래요. 보통 서울중앙지검장은 거의 고등검장 대우를 받았어, 옛날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그 서초동에 있는, 근데 그게 거의 그 고검 대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등급 내렸대요. 그 지검급으로.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검찰총장이 되니까 그 이제 선배들 중에서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고등검찰청장까지 하고요. 김영대 전 고등검찰청장, 양부남 전 고등검찰청장, 이 성도 빼고는 19기에서 22기까지 선배들이 다 사표내 버렸대. 후배한테 지시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 그래요. 이제 검찰총장이 된 이후 조국 씨를 수사를 했죠. 그 이제 정경심 씨를 구속을 시키고 그 동생도 구속시키고 계속 결국 법무부 장관 사임하고 지금 재판 중이죠? 지금 재판 중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나가요. 근데 이때가 생중계 시청률이 9.9%나 된게그 계속 여권이 검찰총장을 압박을 하니까 이 임기 중에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그할말 못할 말다 꺼내고 싶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시청률이 거의 10%까지 됐대요. 그 아무리 지상파라지만 낮 시간인데. 자, 그래서 국정감사를 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직무 정지를 때려버리죠.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를 먹은 사례가 역대 최초로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또 항소를 때려서 복귀를 한 것도 역대 최초예요. 그러니까 정지 먹고 복귀 먹 하고 정지 먹고 복귀하고 더두 번을 서로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아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된대.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결국 그 검찰총장을 자기가 사퇴해버려요. 약간 항의한다는 의사로. 그래서 자기가 검찰총장을 물러나고요. 자, 검찰총장 사퇴 이후 이제 대권주자가 된 거야. 그 갑자기 검찰총장을 사퇴한 이후로 그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 그 1위로 올라가 버린 거야.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조용히 살면서 그냥 주변 사람들 만나고 그냥 이곳저곳 이런 분야 저런 분야 가보면서 막 공부하고 세상 공부를 좀 하다가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대요. 그래서 이제 우당 이회영 기념관 이제 개관식, 내가 보기엔 이거 재개관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명이 됐다 그래요.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 씨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명숙 전그 총리였나? 어쨌든 그 사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형량 감방에서 형량 살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수사 방해 혐의 아니면 이제 뭐 펀드 사기 부실 수사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지금 의혹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공수처가.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축하 문자를 보냈다 그래. 자, 그 이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요 여기를 사전답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는데 아직 정당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국힘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제일 높아요. 이게 왜냐면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아마 손녀딸인가? 어쨌든 그 자손이 그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 지금 국민의힘 그 의원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기념관에서 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단 입당 가능성은 제일 높은 거고 해서 몰라 이준석 대표도 지금 아주 그냥 설레발에 떨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적당한 때에 오려고 이러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홍준표 씨도 홍준표 의원도 국힘에 복당을 했죠? 그래서 홍준표 씨도 지금 복당을 해가지고 홍준표 씨도 지금 뭐냐 할 거면 같이 경선에 나와서 승부하자.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내가 뉴스를 그거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했는데 조금 뭔가 이게 법조계에만 있었지 정치계에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좀잘그 알아 좀 약간 설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에 대한 반대파 사람들에 대한 설득 이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 약간 이게 약점으로 자리 잡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게 약점으로 잡힐 수는 있기는 한데, 네, 뭐 그래요. 정당을 결정하진 않았다. 자, 그리고 스노라이프 서울대학교 동문들끼리 그 인지도를 보면요. 2020년 하반기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상 1위에 올랐다 그래요. 90.17% 17%의 득표를 기록을 했고 2위가 국힘 의원인 윤희숙 의원인데 31.76%. 그리고 역시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 조국 씨 득표율은 2.17%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권이 자기를 자꾸 언론 플레이로 흔드니까 윤석열 검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암만 흔들어대도 몸무게가 100kg이라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심원수 침대인가요? 어쨌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프로필이 하나가 또 드러난 거야. 본인의 체격이 체격 신상 정보가 몸무게가 100kg래요.
몸무게 100kg면, 근데 문제는 키도 한 170대로 굉장히 큰 편이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BMI 치수면, 몰라, 100kg인데 군대는 갈라나? 왜냐면, 군대가 체격이 저렇게 크면 보통 군대 안 가거든? 뭐냐. 근데, 최홍만 선수가 일시적으로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공익 판정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원래는 공익 판정이었는데, 물론 이제 결국은 최홍만 선수가 이제 머리에 뇌종양 발견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면제되긴 했잖아. 그것 때문에 면제되고 결국 이제 수술을 받았지만,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몸무게가 100kg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라고 언론에선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나는 이 사람이 최종 후보로 등록할 때까지는 나는 검사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종 후보 등록할 때까지는 나는 뭐 방송에서 언급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검사를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성향은 아무래도 여야 안 가리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다 보니까 그런 공정성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최고일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정하기만 해. 공정하기만 하고 이제 좀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선거운동은 설득이거든. 선거운동은 설득의 활동인데, 결국 안철수 씨가 2012년 대선 때 본인이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도전을 하겠다 했더니, 근데 그랬더니 결국은 최종 후보 등록을 안 했잖아요? 결국은 최종 후보 등록을 안 했고, 좀 약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당을 합쳐가지고 노원병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인 커리어를 좀 쌓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국민의당으로 갈라서지. 어쨌든 그래서 안철수 씨에 대해서는 몰라, 지금은 또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합쳐졌다가 다시 거기서 국민의당으로 또 쪼개져서 나가니까, 예전에는 넘버 3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저기 한 넘버 4 정도로 내려갔죠. 지금은 정의당이 당 인지도 넘버 3고 국민의당이 넘버 4인데, 뭐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고, 근데 그렇게 남을 좀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본인에 대한 PR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특정 정당이 입당을 해서 공천을 하면서, 뭐 아니면 자기가 창당을 해서 나오든가. 창당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창당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것 같진 않은 게, 아직 이 사람이 이 의원직을 해본 적도 없고, 어쨌든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도 없어요. 현재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대통령으로 다이렉트로 된 사람이 전두환 씨,
그리고 그 박정희 씨전 대통령. 그렇게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 군부 독재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 바로 군부에서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정권 잡고 대통령으로 갔으니. 근데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돼 있는 동안 그때 국회의원을 한번 하기는 해요. 불알 친구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하기는 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노태우 씨는 의원 경력을 쌓기는 했고.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국회의원 짬밥이 제일 많은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구선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력이 국회의원 경력이 제일 많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한때 이 의원 자격이 잃었던 적이 몇번 있었고. 삼김 시대 때. 그랬다고 하죠. 하여간 그런데 이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대선 완주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근데 나는 사실 그래. 9년 전에 안철수 씨가 떠오르는 거야. 9년 전에 안철수 씨가 떠올라서. 그러네요. 9년 전에 그 안철수 씨가 떠올라서 왠지 하다가 말것 같은. 근데 솔직히 실전 이제 대통령 선거 결선까지 가면 그몇 등이나 할지 득표율 몇 퍼센트나 얻을지 궁금하기는 해요. 도대체 그 대권주자 그 여론 그거 1위면. 근데 이제 그거는 할것 같아. 그 뭐냐. 그래서 뭐냐. 만약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이 각 당별로 쭉 나와서 당내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요. 그러면 나 다음번 대선 때, 다음번 그 경선 때는요. 경선하는 정당들은 내가 한번 그 이제 비당원으로 그 비당원 투표로 해가지고 한번 그 서울 지역 투표 때 한번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서울 지역 투표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선 후보들까지 발표되면 각 당별로 그 예선 뭐 이런 거 내가 한번 토너먼트 한번 이거 모의로 한번 해볼 거예요. 내년 대선 앞두고. 아마 경선이 이제 올 가을이죠? 경선이 올 가을이 올 가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후보? 최종 후보 이런 거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최종 등록하기 전까지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겠지. 그래서 뭐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거는 아마 이번 겨울 내내 엄청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아마 2월이나 3월쯤에 하게 되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야. 겨울 동안 아주 그냥 핫한 스토브리그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사 윤 검사가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의 다음 행보를 뭘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는 볼 거예요. 뭐 내가 특정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를 찍을 거라고도 지금 결정하지 않을게요.